저는 한 30대, 40대 참 힘들었어요.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우리 애들 아빠가 너무 이런 많이 저질렀어. 그거 수습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. 연극을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지 않았던 선수. 그랬기에 하고 싶은 공연만 하며 내조에 힘쓰고 아이들을 키우던 어느 날 남편이 사업 실패로 자신 몰래 엄청난 액수의 빚을 지고 해외로 도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. 인생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죠. 유난히 자존심이 강한 여자 손숙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높은 현실의 벽이었습니다. 사업을 할 사람이 못 돼요. 근데 이제 사업을 시작한 게 좀 내가 볼 땐 실수였고,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안 된 거고, 안 됐을 때 그때 빨리 그 이제 포기를 하거나 단념을 했어야 되는데, 이 양반은 자존심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든 회복해 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져 들어가서 결국은 어떻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라 가족을 엄청 고생시킨 거죠.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수습하기보다는 피하고 싶었던 선수. 결국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는데요. 하지만 그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습니다. 거의 한 마음 넘어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밀려 나온 거예요, 밖으로.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온 게 아니라. 그래서 하는 일을 했잖아요, 와서. 나빠진 언능 때문에 이럴 수 없겠죠.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방송. 다행히 그녀가 가진 능력을 인정받아 대중들에게 사랑을 받았고, 광고, 영화, 드라마 등 많은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. 그렇게 모든 빚을 정리. 다시 일어섰죠. 중간중간 어려운 순간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힘을 준 건 바로 가족 그리고 무대 연극이었습니다. 쉽게 행동하지 못할 테니까는요. 당분간은 여기서 우리의 정당성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?